감귤은 지금까지 아주 작거나 큰 것을 제외하고 크기에 따라 상품으로 분류해 출하해 왔는데요. 작지만 당도가 높은 감귤도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상품 기준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감귤 출하 기준은 5단계,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뒤 지나치게 작거나 큰 감귤은 비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춰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생산자 단체에서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 기준은 유지하되 당도가 높은 작은 감귤은 예외적으로 출하를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파괴를 통과한 13브릭스, 12브릭스 이상의 소가는 풀어가지고 한번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제점이 나오면 또 개선을 해나가고. 하지만 작은 감귤의 출하를 허용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그 감귤의 이제 크기 기준과 맛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당장 감귤 그 출하를 늘리게 된다면은 저희가 당초에 원했던 거와는 다르게 생산자 소득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귤 생산량의 절반 정도만 당도를 측정할 수 있는 비파괴 선가기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가볍게 시도는 해볼 만하지만 지금 사후 관리가 과연 우리가 25만 톤을 전부 광생소에 의해서 선과할 수 있는 체계가 됐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감귤의 출하를 허용하는 문제는 지난해 논의됐다 중단된 상태. 제주도가 감귤 품질 기준에 맛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농가의 주장이 수용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